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회 게스트 송병구 이윤여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선수의 특별한 인연을 있게 해준 이 두 선수가 잊지 못할 경기, 그 8.15 경기 계속해서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경기는 두 선수가 오늘 나오면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그 경기였어요. 두 해설진들도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굉장히 재밌었던 순간인데 이윤열 선수가 보면 좀 속이 좀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네. 내용도 경기 내용이지만 이때 이후로 이윤열 선수가 막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양대 이 스타리그의 어떤 PC방 예선으로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었던 이런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은열 선수가 살면서 했었던 가장 굴욕적인 경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테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들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지는 거를 상상도 하기 싫고 네. 한두 번 살면서 이렇게 접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치면 이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프로게이머로서 열이 받아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경기 보시면 와 이거 막 테란 분들 아주 분통이 터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에 있었던 두 선수의 매치 지금 감상해 보시죠. 이거 뜨다고요? 네. 너무 잔인한가요? 네. 야, 이것도 이제 좋은 화질로? 그것도 좋은 화질로. 아, 제가 8.15에 제가 레이스 200마리 모아서 병구 선수를 이긴 적이 있거든요. A조의 패자전입니다. 삼성전자 칸에 송병구. 송병구 선수. 그게 누구예요? 지나했어요. 구룡진. 이름 진짜 멋있네요. 구룡진. 네. 이윤열 선수의 테란 진영이 11시입니다. 아, 이 스타크래프트 듀얼 토너먼트 세계는 너무 냉정해요. 왜냐면 여기서 지는 선수는 그렇죠. 네, 그냥 예외 없어요. PC방 네. 예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현실은 현실이고 정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그 PC방은 무림 네. 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긴 그 심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아무리 고수라도 잘 못 올라와요. 한번 들어지면. 김태경. 네. 아시죠? 김태경. 네. 김태경이 이 P방에서 전설의 네. 괴수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쫄지 못하고 네. 네. 매번 거의 고배를 마시고 왔죠. 김태경 선수가요? 아, 그럼요. 전설의 괴수들뿐만 아니라 김태경이나 이윤열이 이길 만한 선수들도 네. PC방 예선에서는 에라이 상대가 이윤열이니까 이러면서 전진 수시 시리즈. 또 날빌 같은 거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런 오만 역경을 이겨내야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송병구가. 병구가 요즘에 형 나태해진 것 같아. 내려갔다 와. 보내버린 거죠. 존경하는 형으로 형이니까. 만약에 정방향이면 또 뭐 이게 이병민 선수하고 그런데 보니까 테란이 특별히 이렇게 정찰을 꼼꼼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못 받겠어요. 막으면 되니까. 어땠어요 그때? 초반에. 근데 어쨌건 뭐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하자. 못 보더라도. 저 당시에 윤열 형은 그냥 이기기 힘든 존재였으니까 무난하게 하면은 못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무도 쓰지 않는 거를 써서 진짜 피살기성으로 해야지 이기겠구나 해서 준비하게 됐죠. 풋게스를 빨리만 돌리면 충분히 싸움을 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 면에서. 근데 게스멀티를 먹는 게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네. 역시 네, 송병구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병민 선수하고 경기할 때는 테란이 제발 이렇게만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스타일로 이병민이 플레이를 해갖고 송병구가 어이없이 졌어요. 5시 지역에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멀티. 아, 그런데 그것을 또 이윤열 선수가 바로 예, 파악을 했어요. 사실은 이 8.15에서 이런 형태로 다른 스타팅을 먹고 출발을 해버리면 테란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스타팅을 먹어버리는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다른 스타팅은 절대 말이 안 되고요. 뭐 딜러스 오니까. 그렇지. 뭐 이따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일단 뭐 경기로 보겠습니다. 경기로.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멀티. 아, 그런데 그것을 또 이윤열 선수가 바로 예 파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송병구 선수. 어차피 나는 내 집 틀어막았고 예. 보여준 그렇죠. 거 없고 예. 또 송병구 선수가 예. 저 지역에다가 빠르게 드래곤 생산할 일은 없고 그렇죠. 생산해봤자 예. 생산해봤자 일단 당장 나온 건 질럿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윤열 선수가 다른 스타팅 포인트 송병구가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빨리 먹고 출발하니까
윤열 선수는 일꾼을 어떤 센터 지역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지은 이런 팩토리를 날린 건지 아니면은 상대 본진에 들어가서 지은 건가? 네, 들어가서. 일꾼을 생산한다 그래도 피해는 있겠지만 막긴 막죠. 근데 이윤열 선수는 이제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어떤 서로 간의 멀티의 활성화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토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테라는 어쨌건 드랍십이 생산돼갖고 본진에서 멀티 나왔어요. 일꾼들을 좀 실어 날라야 되니까요. 예. 난감하네요, 그래도. 자, 이러면 송병호 선수가 맞춰 쉽게 벌써 견제하는데 토스에 잘 막았죠. 게다가 스타팅 멀티라 일꾼도 금방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그냥... 벌써 템플러 거의 올라가 있죠. 그렇죠. 스타게이트 둘 가 있죠. 아, 이건 또 박지호 선수 같은 리콜 플레이를 노리는 거죠. 스타게이트 옆에 하나 더 지으면서 아비터 트리뷰널 곧 완성돼요. 저렇게 가슴 멀티 빨리 하고 캐리어 가는 건 그냥 약간 캐리어를 빨리 가는 것일 뿐이지 아 이건 비밀병기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평범한 작전일 수 있거든요. 송병구 선수는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송병구 선수가 나름대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분명히 보여줄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비터. 이윤 선수가 지금은 오히려 훨씬 답답하죠. 뭔가 공격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프로토스의 꿍꿍이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럼요. 답답한 건 이윤 선수예요. 오히려 성병우 선수는 아비터 있다고 만화 150 찼다고 뭐 급하게 가서 리콜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아비터도 아예 대중화를 시켰던 첫 번째 선수가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마 다 기억 안 날 것 같습니다. 박지호 선수 아니면 오영 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동수 아니 저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아니에요. 오만했어. 너 오만했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 전부터 저는 연습실에서 원래 쓰고는 있었어요. 두 명의 프로토스가 아비터를 많이 썼어요. 강민 형이요. 김동수 선수도 좀 썼지만 그 전에 원래 송병석이라고 실제로 지상군 아비터 조합을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는 송병석 선수가 그렇게 유명 송병석 선수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안 했죠. 근데 그때부터 그게 좋았어요. 천천히 잘 지켜보고 있다가 템플러까지 나왔어요. 테란의 움직임을 움직임에 대한 대응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윤열 선수도 드랍십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거죠. 네, 도망자 프로토스로 생각을 해도 거의 모든 지역에 대부분 그 드래곤을 위시한 병력들이 있고 그리고 템플러도 거의 있거든요. 야, 이거 리콜 준비네요. 이거 네, 분명히. 한 곳으로 잔뜩 모았고. 예, 어디 갔나요, 아비터들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가 꽁꽁 숨어있으니까 예. 캐리어나 뭐나 보다 만만한 상황인가 보다. 어디 드래곤 한 마리 딱 지나가면은 뭐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미션 깰 때 그 동영상 나오는 것처럼. 네. 죽여라. 그런데 앞바닥으로 일단 지지모드죠. 지지모드 빵 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리폴 돼가지고 난리 나고. 32점까지. 야, 아니 이렇게 멋있었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지금 떠나네요. 야, 역시 HD 화질을 보니까 다르네요. 네. 파란색 할루시네이션 아비터까지. 아우야, 저 아비터 조용히. 리콜 효과는. 야, 이게 2단 리콜. 야. 이게 2단 리콜. 야. 와. 완벽합니다. 와. 멋있다. 잔뜩 모여있는 곳, 잔뜩 모여있는 곳에. 대박 리콜 떨어졌어요. 이러면 지금 이 이윤열 선수는 병력 이제 다 물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그리고 드라치까지. 템플러가 너무 제대로 적중했어요. 지금 돌아오고 나서는 이윤열 선수 배터리도 한 개 지금 깨져버렸고요. 완전히 암울한 상태고 드랍십의 병력 태워봐야 뻔한 병력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윤열 선수도 급하게 막아는 보는데 피해가 엄청나요. 이거 진짜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보통 연습 때 여기서 바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네. 네,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보다 그 실제로 지지 받던 시간까지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쳤네요. 지금 보니까 쳤어야 됐네. 이건 쳤어야 됐네요. 혹시 막지 않을까 이런. 아유, 안 되겠는데요, 지금. 예, 이건 거의 못 막아요. 송병구 선수가 비밀병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큰 소리 뻑뻑 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지면 기회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헐루시네이션 아비터로 한방 승부. 본진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와, 이렇게 버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승부가 기울었는데 이렇게 사령부 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손병호 선수 보면서 웃고 있거든요. 이 형 왜 안 나가 이런 건가요? 사실 그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경기하면서 연습 때 여기서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선발티가 커봤자 건물지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네요. 송병구 선수가 3-4-0이었죠. 네, 지금 홀로 거는 홀루시네이션 거는 장면 나왔고. 네, 다시 또 이번에는 멀티 쪽으로. 오늘 공연 가네요. 아, 제대로 리콜. 오늘 송병구의 리콜 쇼. 네, 그리고 진짜 맥이 아비터는 스윗머니터 도망쳤죠. 윤여로 왜 안 나갔어? 또 왜 안 나갔지? 여기서 지금 예선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심한 예선으로 가거든요. 이은열 선수가 일단 스타리그 간 이후에 지금 예선 처음이에요. 이은열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봤나요? 예. 프로토스를 진짜 예, 조용호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지금 이은열 선수가 거의 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거의 졌어요. 예. 인구수가 넘쳐서 인구수를 죽이고 있는 송병구. 아, 송병구 선수 잔인하네요. 지금 리콜쇼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료수는 필요 없다. 이제 진료수 보니까 죽이고 있거든요. 네. 인구수 200, 이윤열 인구수 50. 이제 여성 작가님이 병구 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경기를 골라주셨죠? 와. 나는 이거 입고 있어도 돼. 입고 보세요, 지금. 다시. 와. 아, 또 봐요. 이런 멀티를 정말 초호화 군대네. 대단한 겁니다, 인 선수. 이러고 그리고 12시 쪽을 지금 잘 나가고 또 리콜, 리콜. 와. 아, 근데 리콜 야금야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즐겼다. 이건 즐기는 거다, 저. 이건 100%네요. 이건 일부러 마인드고 들어가려고. 이건 200%죠. 아니, 리콜로 무슨 슈톤 세대 날리면 막 두 대 날리면 동력을 속옷 셔틀 뽑아놔 써도 됐죠. 이게 가스가 없어가지고요. 네, 가스가 본진에만 있잖아요. 저 봐봐요. 가스가 없어? 그러면 셔틀을 해서야죠. 셔틀은 가스 안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다시 하고 로봇도 다시 짓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그냥 아비터를 그냥 활용한다는 뜻에서 그런 분위기네요. 완전 찍어줘. 또 그냥 누구스 2라도 더 확보하려고 밀어넣기 같아요. 터지던 말던. 예. 그렇죠. 이건 뭐죠? 상당히 부적절한. 이거 혹시 그건 아니네요. 맞네요. SCB 뺏었네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아까는. 이게 다 송병구 선수의 건물이에요! 거기다 커면. 이윤열 선수의 건물. 딱딱한. 송병구. 저희 송병구 타령이죠? 네. SCB 뺏었네요. 정말 못됐다, 너 진짜. 근데 제가 진짜 할 생각 없었거든요. 네. 커맨드 센터 저기 그냥 갖다 놓고 SCB 뽑아주시길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진짜 악마가 여기 있었는데요. 악마를 보았다. 제 토스가 만들고 있어요. SCB를 빼앗아서 커맨드를 짓고. 그치. 예. 만들고 있습니다. 다카콘의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해서 이끌을 빼앗아서 가져왔어요. 그치. 아마 마인드 컨트롤에 당한 태량이 두 명만 있는 것 같아요. 차재우, 네. 이은열 이렇게 심하게 되는 사람들. 송병구 선수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솔직히 뉴클리어 쏠려고 했죠. 네. 그런 생각 안 했고 배틀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캐리어를 뽑고 있었기 때문에 배틀이나 핵이나. 너무 옛날이라서 뭐 제가 뭘 이렇게 뽑아서 찍으려고 했는지 이렇게 리마스터 버전으로 하얗게 그렇게 초반에 지금 마블리 찢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병구 선수. 테란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건물 짓고 있는 거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저 경기를 한 3년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모든 걸 잊고 싶어가지고 저 원래 이렇게 심각하게 진 거 잘 안 보거든요. VOD. 자세히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요. 송병구 선수. 부글부글. 너 쓰 있다. 아니 나에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이윤열 선수에게 기회를 드려야죠. 네, 그 경기로. 기회도 있는데 네. 두 선수가 경기도 해야 되는데요. 네.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 이게 아무 의미 없게 저도 그래. 이게 끝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뭐 이기면 뭐가 있고 치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두 선수가 네. 여기서 리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승패가 나오니까 패자는 오늘 이 무대에서 승자가 정한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 벌칙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벌칙이 뭐죠? 네. 바로 흥부자예요. 흥부자? 둠의 공통점, 흥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이런 거? 예, 그렇죠. 벼봇 이거 제대로 한번 지금 HD로 해가지고 그때는 화질이 안 좋았는데 네. UHD로 벼봇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요즘 연도 좀 줄였습니다. 직접 패자에게 벌칙을 수행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리플 리마스터 정말 오랜만에 펼쳐지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과연 리마스터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지난 패배에 설욕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선수의 맞대결 맵 8-1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송병구 선수 한시, 한시의 프로토스 이윤열, 이윤열 선수의 테란 진영이 11시입니다. 초반에 거의 그 니콜 한 방 맞았을 때 이단 니콜 맞았을 때 끝났죠. 네. 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 전에도 아, 긴장된다 말하고 개인 장비까지 챙겼거든요.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또 마인드 컨트롤까지 당했었던 이윤열 선수라서 네. 네, 아주 독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리마스터 버전으로 두 선수의 대결이 펼쳐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있을 것 같네요. 아, 참. 와. 깨끗하고 선명. 정말 깨끗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그렇네요. 네. 와. 송병구 600대 지금 나오고 있어요. APN이. 600? 키보드를 거의 부시고 있는데요. 600? 굉장히 진지한데요. 전 즐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절대 못 즐겨요. 왜냐면 네. 이게 춤을 춰야 되잖아요. 프로게이머들 네, 그렇죠. 사실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정말 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윤열 선수, 특히 이제 이윤열 선수는 그렇게 춤추던 그 예전에 벼보 춤추고 뭐 이럴 때만 해도 총각이었잖아요. 이제 애가 6살인데. 뭐 그래도 뭔가 부럽네요. 6살이라니까. 네. 빨리 크면 같이 게임하고 놀 수 있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6개월 넘어서 7개월 차 이제. 네.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 아, 나도 우리 아들이 이제 크면은 아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막, 뭐 이렇게 게임 버스 타고. 게임 관련 네. 이런 종사자 아빠가 있는 자식이 얼마나 이렇게 또 아들인데 가뜩이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가 크면 얘하고 나하고 게임 취향이 같다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좋아하는 게임이 또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각자 이제 배럽을 올리고 또 경력 생산 기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두 해설님은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이길 것 같으신지 예상도 없나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요? 송병구 선수에게 왜요? 리매치는 예, 성공은 없다. 복수혈전은 아니다. 복수혈전이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이 때문은 아니고요? 나이 때문은 아니고요? 아니. 나이 때문은 아니고. 실력은 꼭 송병구가 유일하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약간 네. 송병구 쪽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네. 랩이 토스가 네. 하기가 좀 좋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저 이번에 광안리에서 했던 것도 네. 그 승부 열기가 맵 따라 참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맵에 대한 불만을 살짝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이윤열 선수랑. 네, 하지만 또 송병구 선수는 그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는, 최근에 오히려 대단히 좋다. 이러면서 서로 지금 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좀 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빌드부터가 달라요. 네. 아예 투배력을 지어서, 그냥 마린 메딕으로. 스타팅 멀티를 깨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2006년처럼 게임을 안 하죠, 송병구 선수가. 네. 2006년에는 그렇죠. 여기서 멀티를 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심리전인데 이거. 아까 전에 그 이 두 선수의 2006년도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하고 같이 토크를 할 때 네. 저렇게 바로 이제 속칭 센터블, 스타팅 멀티에 뭐 토스가 센터블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신현준 선수가 이거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송병구 선수는 지금 댓글들이 빠르게 올리고 있고 로보틱스 네,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드라그도 좀 주고 이윤현 선수가 정말 착해요. 착해요? 그냥 보여준 거에 네.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다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6년이면 12년 전이죠. 네. 횟수로. 12년 전에 그 빌드를 똑같이 또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리버가 아니면. 네. 리버가 아니면. 네. 이거 통할 수 있어요. 테란 이길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리버를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요? 네. 그냥 안바닥에서 지상균 위주로 뽑은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바로 가나요? 가죠.
그냥 안바닥에서 지상군 이제를 뽑은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바로 가나요? 가죠. 와. 초반이 끝내겠다고 네. 지금? 이게 소위 땡 스팀머시라고 해요. 네. 초반 올인이거든요. 스팀 타임이에. 살짝 이윤현 선수의 병력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넥서스를 취소하지 못하고 그냥 네.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타이밍이 넥서스 완성되는 타이밍이 딱 갈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넥서스를 깨는 것도 좋고 네. 더 좋은 건 본진 믿는 거예요. 와, 이윤현 네. 선수 승부수. 그렇지. 마린드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마린드는 올라갈 수 있어서 네. 드래곤 두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이밍 스팀 받고 올라가서 네. 일부러 게임을 또 올라가서 프로볼을 다 털어버리고 안 꺼내는 거예요. 이거 살짝 기다려주는 게 뭐냐면 넥서스 완성될 네. 때 기다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때 들어가요. 넥서스 좀 완성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400원 날린 거지. 자, 들어갑니다. 이거 확실히 이윤여 선수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아, 초반 쫄량. 근데 토토스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쵸, 네, 그냥 여기 이것만 막아낼 수 있으면. 그렇죠. 네, 드래곤이 이제 사정거리에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런 거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굳이 또 안 되더라도 나야. 어쨌건 한 줄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네. 못 올라오게 일꾼으로 틀어봐야죠. 파이어 잡아야죠. 파이어 부터 잡아야죠. 그 다음 부터 잡아야죠. 그 다음에 프로브랑 싸움을 막아요. 언덕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올라가기가 애매한 네. 이게 되게 커요. 그치. 넥서스는 이렇지만 야. 이러고 레이스. 예. 아니면 드랍 초드랍실 초드랍실을 네. 뽑아서 그래서 한 방에 애들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리버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거 스캔 뿌려야 되는데 이거 못 봤네요 이거 봤어요 흐물거리는 걸 봤거든요 스팀 맞고 모자라요 사업 안 돼서 사업 됐나 살아갑니까 살았어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러게요 아 그러면서 멀티 이런 분은 테란 유리해도 지금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좋은데, 테란 괜찮은데, 네. 이게 체제가 메카닉도 아니고, 이게 리버 하나에 바보가 될 수 있어서, 네. 일단 이거 좀 봐야 돼요. 프로토스도 네.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정말 마린 메딕이한테 리버가 거의 뭐, 자동사자만 다름없는. 근데, 셔틀이 속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렇죠. 정말 스팀 쓰고 달려갖고 셔틀을 청사해서 잡아버리는 이 방법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 딱 잘못해. 이거는 빠져. 많이 빼야 돼요, 지금. 마주치면. 어떻게 갈까 몰라요? 드래곤 리버가 뭉쳐서 가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윤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그래서 레이스를 뽑는 건 리버를 셔틀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아니, 복수 이거 또 못할 수 있어요? 제 오히려 역공 떠나는 송병구 선수고요. 이거 앞마당 엄청 위험해. 앞마당 보면 이윤현이 앞마당 먹기 전에 앞마당이 깨져요. 이게 이제 시즌 모드 이 살짝 이제 도박인데 이제 투스타까지는 봤기 때문에 사포트 어떤 이 레이스에 대한 그렇죠 또 봤고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거 푸사스 좋아요 이거 푸사기 아닙니까 맵이 투스가 좀 괜찮으니까 네 여섯 개 드랍은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바이오닉 안 하고 메카닉 했던 거죠. 바이오닉을 하면 그 바이오닉 첫 러시 같은 타이밍에 네. 끝장을 내거나 아주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앞마당 넥서스 정도 날린 것 가지고는 네. 네, 그 정도 투자한 거 아파드기 빠르게 투자하고 스팀백 투자하고 메딕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만큼의 어떤 이 투자 회수가 그렇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원금도 이거 보존이 안 된 거예요. 네, 일단은, 이게 네. 테크와 가지고 있는 거 넥서스 깨졌다고 해서 으아 테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초 속업도 됐고. 네. 그 아까 전에 걔들이 그 머리 매덕들이 요 좁은 소로를 어떻게든 잘 컨트롤해서 올라가서 드래곤 두 개 잡아내고 드래곤 더 찍은 드래곤 나와서 막아낼 때까지 일꾼 좀 더 털어줬고 이 정도 성과가 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진으로 올라가서 피해주는 것까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정도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역시 송병구 선수 투셔틀. 와 계속해서 쉽새 없이 찍어서 가스 모자라잖아요. 왜냐? 송병구 와우 역시 천재 토스. 앞마당이 가스 없으니까 셔틀 계속해서 찍어내겠다. 아 이건 셔틀 토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드래곤은 뭐 본진 가스만 가지고도 쭉쭉 눌러줄 수 있으니까. 이러고 쉬러 계속 올려서 이거는 테란이 숨도 못 쉬게 지금 불리하거든요. 이윤열 선수 이제 동시 두 군데 멀티를 통해서 또 우주 수비하면서 한 군데 멀티를 프로토스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다른 멀티든 뭐 거저 돌리는 뭐 이런 형태로 후반을 도모하려고 했던 건데 아 목적 그래도
마린메딕까지 떨구면서. 아, 저 SCB 타 있나 봐요. 아, 이거 마린메딕에 올라와야 저거 밀어낼 수 있는데 네. 이러면 드래곤 6개에다가 막 리버 하나 타 있으면 막 없어도 막 드래곤 8개 저기 올라가면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일단은 앞마당을 뭐 안전하게 이제 돌리는 쪽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12시에 올라가 있는 4개의 드래곤들은 당분간 죽은 병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 견제해주고 있는 송병규 선수예요. 아, 이거 보고 있는데 테라 눈물 나는데요. 눈물 나죠. 그러니까 드래곤 저기 4개가 놀아도 엄청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란이 할 게 없어요. 어서 네. 이 프로토스가 감히 이런 플레이를 합니까? 원래는 여기서 네. 막 벌처들 막 돌아다니는데. 송병규 선수가 개인 방송도 활발히 하고 있고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와. 또 태워서 네. 이제 이러고 프로토스는 바람질러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마당에다가 게이트 짓고 거기서 들어가 본진에서 질러 이렇게 하면 돼요. 마린 탱크로 마린 탱크 올인. 이게 이제 이윤열 선수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스가 부족해요. 맞아요. 네. 돈이 없고 이때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네. 근데 이거 아 리버 나오고 있죠. 야 마린들 엄청 모였어.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일단 레이스도 있고 네. 레이스로부터 셔틀이 폭스 안 당하게끔 컨트롤을 신경 써서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린들 상계 컨트롤을 잘해주고 스티팩 써주고 막 이러면은 리버만 제압을 해주면 괜찮거든요.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컨트롤이 지금 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리버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러고 본진 그냥 드랍 가도 돼요. 지금은 모든 것을 포토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윤열 오늘 다시 한번 화려한 광란의 댄스. 아, 본진의 이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본진 초토화. 올라와도 리버 있으면 아 리버 선수 리버 아이고 아 리버 선수 리버 아이고 아 이건 불발이다. 예 불발. 이게 탱크는 걸어서 못 올라오니까 네. 아 셔틀 토스 송병구 오늘 장난 이거 올인 가야 돼요. 어차피 할 게 없어. 복수 따위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와 일단 이렇게 본진 아 일단 뭐 그 송병구 선수는 아, 테란이 부랴부랴 막 분주히 수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아, 뭐 이 정도 득점 좀 했으면 됐고, 일단 조금만 남겨놓고 빼. 그렇죠. 네, 수비하러 가는 거죠. 모든 병력 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병규 선수 본진 향해서. 네. 여기서 가는 게 또 리버가, 네. 보시면, 또 리버. 이것 때문에 마린 메딕이 또 탱크 기다려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저 지금 옵저버 끄는 거는 진짜 좋았어요. 옵저버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끊었죠. 네. 정말 좋았어요. 아, 이렇게 또 슬퍼지죠? 이러면 언덕 위에 또 드라곤 또 실어오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군을 하냐고요. 아, 이러면 또 떠나죠. 자, 그 집도 자체도 좀, 지난 경기 본 거 자체도 이윤열 선수에게 굉장히 불력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네, 송병구 선배 이것도 안 끝내는 거 아닙니까? 별리 없어요. 네, 송병구 선수의 표정 보니까 독한 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하필 핵발언을 했기 네.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윤열 선수에게 악감정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없고요. 잘 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죠. 네, 그래도 참 1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잘하는 두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그 더 잘하려면 이윤열 선수가 네. 11시는 깨야 돼요. 11시를 깨고 네. 버티면 솔직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네. 11시를 뭘로 깹니까? 지금 벌처가 네. 올라가는데 야, 이것도 뭐 중과부죠? 너무 많아요. 기운하요. 아 이거? 아니, 전투전에 저희가 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이미 이겨놨으니까. 네. 아, 너무 잘하는데요, 송병구? 네, 네, 네. 제 병력 차이가 때문에. 아우. 열받았죠? 팀. 이런 거 좋아요. 야야. 야 여기를 이윤열이 지금 못 봤어요. 아 여기 만약에 이쪽으로 시선이 탁 갔으면 저거 셔틀 하나만 끊었어도 진짜 큰 거였는데. 네. 이것도 그 싸움이요? 거의 던지는 거다. 네, 이게 던지는데요. 지지. 네. 자, 두 선수의 리매치 복수는 없었습니다. 네. 송병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두 선수 자리로 돌아와 주시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리마스터로 펼쳐졌던 두 선수의 재대결. 송병구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윤열 선수 TP 네. 하면서 지지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아하 정말 그 병구가 미워 보였고요. 아니 근데 초반 승부수가 좋아 보였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게 얼마 전에 또 아재리그라고 네. 거기서 이제 임진묵 선수가 필살기로 준비했던 빌드인데 제가 이따 아까 몰래 카톡 보냈었거든요. 네. 진무가
바이오닉 한 거 기억나는데 그 다음 운영 뭐였어? 형 저 투스타 준비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닉 하고 투스타로 딱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운영이 너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마음에 때 끝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아예 그냥 언덕이로 빠르게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긴 남아요. 넥서스 그냥 무시하고. 네. 아예 그냥 올인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고. 손병호 선수의 얼굴 표정이 아 뭐 이길 걸 이겨서 설마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빌드 같은 갈릴 수도 있고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아까 긴장된다고 네. 했는데 벌칙할까봐 정말 무서운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승리는 송병구 선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윤여 선수의 벌칙을 정해주는 일입니다. 네. 어떤 거 시키고 싶으세요? 아 근데 제가 예. 쩌벌리는 후배 나이도 네. 많이 어린 동생인데 이런 거를 좀 해도 되는지 상관없나요? 아니 이렇게 이미... 말하는 게 더 더 해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 모든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영구야 몇 번쯤만 빼라. 그냥. 1번이요. 1번 콩댄스. 아니 아니 저 이윤열 선수가 하는 콩댄스도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진정한 콩의 동생이에요. 어릴 적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실적에 진호 형과 같은 팀에 있을 때. 네. 콩댄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네. 나이트클럽에서 이 형이 2층 쳤어요. 아~ 근데 그걸 제가 떠올리면서 쳐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칙 수행의 시간, 이윤열 선수의 콩댄스. 자, 이제 고이스 음악이 나올 겁니다. 음악 주시죠. 음악은 네. 무슨 음악이 나요? 음악이 중요한데요. 한번 포청천 이런 거. 여기서? 네. 넘나? 이 조금만 앞으로. 저 넓은 자리에서. 아, 나이트에서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나이트에서. 아, 나이트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나이트 F.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 선수의 용기. 네. 박수 드립니다. 아, 얼굴이 뭐 이렇게 빨개져요? 부끄럽네요. 저 얼굴이 아주 터질 것 같은데. 네. 네. 콩댄스는 특유의 기백이 있어요. 빡빡 하는 절도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거 뻑뻑하게 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복싱하듯이. 이거는 콩댄스 아니었고. 복싱하듯이 일단 앞면을. 막 위빙 하면서 막. 자, 진심이 담겨있는 콩댄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벌칙 수행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선수 오늘 저희와 함께 1화를 보내셨는데 이윤자 선수 어떠셨어요? 오늘 힘든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여러모로 즐거웠는데요. 네. 예, 마무리가 좀 좋지 않네요. 아쉬움을 쳐가지고요. 그렇죠. 엔딩 빼고 다 마음에 들었죠? 네, 엔딩 빼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물론 네. 준비된 영상도 별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추억에 좀 젖어들어서 네. 재밌게 리마스터로 좀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벌칙 안 하고 방송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를 다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리플레이 이렇게 끌어올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주고 네. 싶은 선수 있으세요? 저랑 이제 같이 현역 때 이제 생활을 했던 허영무 선수. 허영무 선수. 네. 충분히 이제 나올 만한. 저는 이영호 선수 추천합니다. 네. 성경님도 춤이 꼭 보고 싶기 때문에. 네. 아, 병구가 나올 때는?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네. 네. 허영무 선수도 좋고 정말 이영호 선수도 아, 좋을 것 같네요.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이윤여 선수를 만나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멋진 대결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네, 앞으로 이제 리마스터가 나오게 됐잖아요. 이제 네. 리마스터도 열심히 해서 이제 대회 준비도 하고 뭐 개인 방송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른 친구가 나와서 시니어 리그 열린다면 거기서 활약할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냥 큰 대회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네, 송병호 선수도 네. 지금도 이렇게 개인 방송 통해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입대 전까지 계획 다 짜고 계시죠? 아,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입대하기 전까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방송하고 이제 현역 때 제 모습을 떠올리시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네. 실력을 올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군대에 가겠다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네. 멘탈 터지지 않는 거 네. 앞으로 기대할게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 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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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고의 스타크래프트1 선수들 이윤열 선수, 송병구 선수와 함께 스타리플 리마스터 1화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명장면과 그 주인공들을 만나는 시간. 강민! 옥점아, 옥점아, 옥점아! 옥점아, 옥점아! 그런 사람을 부산 리마스터에 안 불러요?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또 20세기랑 네. 21세기랑 그걸 왜 붙여? 세대를 대표하는 두 프로토스의 대결. 이거 아, 이거 리마 정말 리마. 아 진짜 이거 진짜. 야. 세븐틴스 애니버서리 17회 OGN.